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희의 책문화TV입니다. 책하.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도서관 톡톡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책과 문화로 세상을 보는 방송 책문화TV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책문화TV 구독과 멤버십 가입으로 네,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그 안내사항 전달을 해드리고 도서관 톡톡 다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문화 교양 다섯 번째 시리즈인 한책 읽기 독서 토론 수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현장 사례 중심의 청소년 독서 토론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과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운영 강좌와 독서 토론 대회를 열어서 독서와 사람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국 독서 토론 연구협회 대표이신 지은주 저자가 쓴 책입니다. 지은주 저자는 독서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한책 읽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독서 토론 수업 방법을 소개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자, 다음은 진정한 도서관 생활자의 독서 기록이 담긴 나는 도서관에서 교양을 읽는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도서관을 사랑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즐기는 진정한 도서관 생활자인 김민주 저자의 독서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저자는 도서관에 가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세계사, 경제사상, 컬처 코드, 영웅, 문학 장르, 종교, 페미니즘, 여행, 폴리메스 등 테마별로 책뿐만 아니라 관련 영화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출간된 지 20년 내서 300년까지 된 시간에서 살아남은 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도저히 읽기 힘들거나 재미없어서 중단한 독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양을 높이는 고전들을 좀더 알기 쉽게 풀어 담았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교양을 읽는다. 이 책을 통해서 교양을 더 풍부하게 쌓으려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그책 소식을 전해 드리고요. 정윤희의 책문화TV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정윤희의 책문화TV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마스코트가 굉장히 눈에 띄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과 함께하는 도서관 톡톡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시는 전 서울도서관 관장을 지내신 이정수 동국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벌써 도서관 톡톡이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네. 그쵸? 시간이 정말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도서관 그만둔 지도 넉 달이 아, 넘었어요. 벌써요? 네, 넉 네. 달 반? 아, 네, 그렇게 그렇군요. 됐죠. 네. 네.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 네. 이제는 넉달반 정도 됐으니까 네. 좀 여행도 좀 하시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잘 가시지도 그렇죠.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1, 2월에는 뭐 이렇게 며칠 이렇게 국내로 뭐 여행을 다녀오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풀리고 이렇게 일상을 되찾고 있는데 지금은 좀 바빠져서 그쵸, 뭐 그래서 강의도 하시고 자문도 하시고 그쵸? 네, 네, 여러 그래서 방송도 하시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일을 자꾸 하게 되니까 네. 도서관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바빠진 아. 것 네, 아우 좋은 현상이에요. 네, 네, 아무 교수님. 생각 없이 그냥 네. 삽니다. 네. 오늘 도서관 톡톡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주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조금 어려워할 주제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수님. 그렇죠? 네. 네. 도서관 관련한 이제 법들이 있는데요. 네, 어떤 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특징과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이정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교수님 먼저 우리나라 도서관법의 역사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네, 네, 그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도서관이 같아요. 도서관이 우리나라의 그 공공도서관 역사를 쭉 보면 네. 서울 같은 경우는 1920년에 이미 민간에서 그 민족 지도자들이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전부터도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게 지금의 종로도서관이에요. 아, 그래서 종로도서관이 네. 2년 전에 이미 개관 100년이 네, 100주년. 됐었고 네, 네. 올해는 남산도서관이 100주년이죠. 네, 네. 네. 남산도서관도 1922년에 만들어졌고 원래는 남대문 도서관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다가 네. 남산으로 가면서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 세 번째가 해방되고 나서 동대문구에 동대문 도서관이 아,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국가 도서관은 일제 강점기 때 초반에는 일본이 무력으로 네. 이 한국을 네. 지배하려고 했다가 네. 이게 이제 그 경성 그 저기 종로도서관이 네, 네. 민간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민들 중심으로 도서관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이 일본인들이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또 하나는 1919년에 3.1운동이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을 네. 무력에서 네. 문민 네, 그 네. 저기 지배 네, 네.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아, 바꿨는데 그때 네. 총독부 도서관 네. 계획이 나와서 1925년에 네. 조선 총독부 도서관을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네, 네. 바로 해방되자마자 우리 선각자들께서 그거를 접수를 해서 이제 조선 그 당시는 조선 국립 도서관이라고 아, 했겠죠. 예, 예. 제가 그 공식적인 명칭은 지금 자세히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 됐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민족이 해방이 됐지만 네. 법은 바로 안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1923년에 만들어졌어요. 와, 엄청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법이 없이 도서관이 아, 운영이 됐던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법이 없이 도서관이 있었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1963년에 처음 제정된 네. 도서관법은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엉성한 부분이 와서 네. 도서관 현장에서 계속 그 개정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잘 네.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도서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그쵸. 다른 거에 그쵸. 비해서 떨어지고 예, 그쵸. 그 당시에 국가 운영의 원리는 경제 붐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도서관이 독서실 중심에 아. 도서관 고시 공부하는 네네네 주로 네. 그래서 네. 63년에 제정이 됐지만 네. 개정은 87년에 가서 전면 개정이 아, 아 네.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렇게 네네 네. 그러다가 네. 90년도에 정부 조직이 바뀌면서 예. 문화부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91년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도서관 진흥법이 아. 생겨요. 네네 그러다가 94년에 또 개정이 되는데 그때는 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인데 그때 개정된 배경에는 출판계가 네. 작용을 하거든요. 아~ 출판계에서 네. 책을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예, 문고에 예. 대한 네. 그 법률 이런 거를 이제 추진을 했는데 도서관계가 네. 그걸 알고 나서 이게 출판하고 따로 네. 뭔가 법이 만들어졌을 때 문제가 네. 발생하니까 네네. 도서관의 독서를 끌어들여서 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독서진흥법. 도서관과 독서가 이제 합쳐지게 됐죠. 예예.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도서관이 독서를 선도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독서는 뭐 도서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그쵸. 학교나 네네, 굉장히 맞아요. 범위가 더 넓은 그쵸. 개념인데 네. 도서관에 독서 진흥이 들어오면서 사람들한테 자칫 이 독서라고 하는 거 이퀄 도서관 이렇게 이제 잘못 전달이 되기도 하고 예, 네. 또 독서의 개념 자체도 일상에서 네, 개인적인 네. 그런 행위로 되는 면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네, 네. 학교나 그
가정에서의 그런 독서 활동 이런 것에 좀 위축되거나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네, 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가 달라졌죠. 네. 그래서 그때 기적의 도서관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네. 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가 도서관 다운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시민사회 중심으로 또 많이 그렇죠. 예, 요구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정보사회가 그 당시에 또 네, 네.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환경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면서 네, 네. 도서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 또 있어서 2006년에 네. 이제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네. 독서문화진흥법하고 이제 분법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작년 네. 말에 도서관법이 또 개정이 됐죠. 아, 2021년 말. 네, 2021년 1년에, 12월에. 그렇죠? 네네. 네네네. 전면 개정이 되고요. 네. 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제 식민지 네. 시대에 네.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1963년에 이제 그때부터 도서관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네. 이제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왔다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이 도서관 관련한 법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서관법이 가장 그 어떤 기본법 그렇죠. 예, 네. 도서관 기본법이 네.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네, 그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지능법 뭐, 형태로 그렇죠. 예, 예. 네. 대학 뭐 학교 작은 네. 도서관 뭐 등등 예, 예.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뭐 학교 도서관 지능법, 작은 도서관 지능법, 대학 도서관 지능법 그리고 국회 도서관법도 네, 네. 네,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국회 도서관을 네, 운영하기 네. 위해서 그렇죠. 네, 만들어진 네. 법이고. 예, 예. 그러니까 국회 도서관법은 있는데 우리가 국립중앙도서관법이 없고 네. 도서관법 안에 국립중앙도서관 네. 들어와 있어서 네네.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납본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 국가도서관으로서의 할 일이 그렇죠, 네, 명확하게 이제 그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갇힌 기본법인 도서관법 네.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나라 국가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국가도서관법은 사실 없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회도서관법은 따로 네. 네, 있으니까 네네.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이 도서관 관련한 주요 법들의 좀 이렇게 주요 특징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도서관법은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서관 정책이나 네. 행정이나 이런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네. 그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달라지고 그렇죠. 사실은 2006년에 가서야 네. 도서관 법 다운 도서관 법이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때 가장 그 특징이 뭐였냐면 국가 차원에서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네, 네. 네. 이번에 바뀌면서 국가 도서관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게 예.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2006년의 특징은 지방 분권에 대응하는 도서관 네. 그 대표 도서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 예. 이게 네. 2021년에 가면은 그 2006년 도서관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뭐냐면 국가와 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 네. 이런 거를 좀 강조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1조에 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2006년 법의 1조는 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번에 바뀐 걸 보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뭐 어쩌고 등등 이렇게 이제 문장이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법이든지 1조가 목적이잖아요. 그쵸? 법 예, 예. 제정의 목적. 예, 목적. 네, 그래서 네. 그 목적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네. 역할을 해야 되고 뭘 추구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됐는지 네, 네. 이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저는 사실
지방 분권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네. 일종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아, 이 중앙정부 중심의 그런 도서관 정책이 네. 아무래도 도서관 정책이 취약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게 필요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앙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균형 발전이나 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겠구나. 예, 예. 예, 그건 뭐 또 의지의 문제이고 그쵸, 또 새롭게 네. 구성될 위원회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는데 근거가 되고 그쵸, 예. 틀이 만들어진 맞아요. 거니까 네, 저는 그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도서관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도서관 등록제. 아, 도서관 네. 등록제. 네. 네. 그다음에 네. 설립과 운영 주체별로 도서관을 구분을 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 도서관위원회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네. 요거는 제가 위원회 자체가 심플해서 좋긴 한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정보를 뺐을까? 좀 네네. 그런 뭐 배경이 있겠지만 네.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법에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쭉 법을 이렇게 봤을 때 네. 미래지향적으로 이 정보산업이나 정보 지능정보사회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 역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진하지 않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은 도서관의 날이 만들어졌어요. 아, 도서관의 날. 네, 언제로 만들어졌나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가 도서관 주간인데 예, 예. 첫날 4월 12일이 도서관 주간이어서 네. 이 법이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시행 이 법의 시행은 올해 12월부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년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의 날로 해서 네. 아마 크게 네.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네. 네네. 네. 와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도서관 이제 기본법에 대한 이제 주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명칭이 이제 도서관 국가 도서관위원회로 바뀌는 네. 것.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중앙의 그 역할이 컸다면 이제는 그 지방자치에서의 네. 그 도서관 네. 안에 또 역할을 좀 많이 이제 분권화 시켰다라는 네. 점이 네. 이제 가장 큰 특징일 수가 있겠네요. 네, 부장님.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 등록제. 네. 네. 그러면 도서관 그리고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서 이제 도서관을 네. 이제 국립, 구분을 네. 뭐, 예. 네. 구분을 네. 해놓은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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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특징들이 있고. 네. 4월 12일이 도서관의 날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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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한 이제 뭐 사서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네. 또 이 도서관 날이 생기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도서관 일반인들도 아 도서관의 날이 생겼다. 네. 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네. 사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도서관 이퀄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도서관 이퀄 사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쵸, 네. 사실은 도서관이 지향하는 바와 네. 사서의 그 노동 권익적인 측면은 약간 네. 차이가 있어요. 그쵸, 네. 도서관은 사람들이 많이 네.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고 네. 그다음에 쉬는 날이 없고 그쵸. 제가 원하는 바를 얻을 네.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 이 이용자들이 네. 도서관에 바라는 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예, 근데 예. 이제 노동자로서의 사서 입장에서는 주 5일도 지켜 주 40시간이죠 요즘은. 그쵸, 주 40시간도 지켜줘야 네. 되고 뭐 네. 그 사람들의 그 노동 환경에 그쵸. 대한 보장도 해줘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상충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도 도서관 주간이 있지만 네. 도서관 주간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도서관 사서 네, 네. 노동의 날이 아,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도서관은 네. 일반 시민들한테 도서관이 네. 주는 뭐 필요, 가치 이런 거를 알리고 사람들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지원을 네. 끌어올리고 잘 발전시키는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사서에 대한 것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도서관의 핵심 인력인 사서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뭐, 그 근로자로서의 노동자로서의 그치. 그런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또 이제 한번 의시하는 그런 날이 있기도 하죠. 아,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도서관 날이 생겼으니까 이제 사서들의 그 날이나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서관의 날이면은 이제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날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제 뭐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어떤 무슨 날 하면 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신문사 다녔을 때 4월 7일이 신문의 날이거든요. 도서관 아니 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휴가 나는 날이 없는데 그날은 저기 신문이 휴가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치. 멀쩡하게 도서관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도서관 주관 했는데 날이 생기니까 이것들이 쉰단 말이야? 그렇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의 날을 만들고 도서관 주관이 있고 하는 거는 이용하는 시민들과 그 서비스하는 사서들이나 또 공급 운영 주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컨센서스가 잘 어울려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인식을 분명히 하면 도서관 평상시 열심히 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뭐 이렇게 너그러이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시민들이 오히려 아 그러네요. 이 도서관 등록제 교수님 사실 도서관 등록제 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도서관도 등록을 해야 돼?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등록제에 등록제를 이번에 그 전면 개정했을 하면서 넣은 이유라든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이 이제 시행령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등록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법의 문구만 보면 국가 그다음에 광역 기초 그 단체장에게 도서관을 이제 등록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이렇게 뭐 법에 거창하게 등록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을 뿐이지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도서관 부호도 따야 되고 그래서 또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법에서 그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은 사서 배치나 뭐 도서관 규모 장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서 배치가 기본적으로 3명 이 돼야지 개관하고 나서 도서관 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은 3명까지 배치를 할 수가 없고 또 공무원들 조직에서는 공무원 TO 하나 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3명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도서관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문체부가 한 명만 있어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뭐 일정 기간 유예를 하기도 했는데 요것이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완비를 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도서관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책이 없거나 아니면은 서비스할 인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공식적인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우리 명칭 중에 도서관이나 그러니까 도서관은 아닌데 도서관이나 명칭을 쓰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곳들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이제 못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따라서 그 사서 배치라든지 장서 규모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충을 하고 나서 도서관을 등록을 해야지 이제 그 도서관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이번에 전면 개정된 거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그 일부 계정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아, 네네. 네. 어. 왜냐면은 이제 뭐 도서관도 사실 도서관 명칭에 대한 것도 과거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도서관장의 사서직을 보호하게 하는 걸로 법 규정에 들어가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평생학습관이나 정보센터 그쵸. 뭐 이런 걸로 맞아요.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직관장을 지고 뭐 근데 지금은 다 도서관으로 다 거의 대부분 돌아갔어요. 서울도 정보센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도서관들이 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다 되찾았고 지금은 도서관을 도서관이 아닌 것으로 보지 않고 도서관이 아닌 걸 자꾸 도서관이라고 보기는 그런 현상이 그만큼 이제 도서관이 사람들한테 좋게 필요한 기관이라고 어필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또 생기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 이 도서관법 관련해 가지고 그 개정된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이제 도서관 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 투여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사실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방정부에서도 도서관 관련해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수원시장 아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 염태영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하나 마음대로 못 짓겠더라. 네. 중앙정부에 다 하나하나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 잘 바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런 법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그 말씀에 1000% 동감하고요. 아, 1000%? 100%가 아니라 1000%. 왜냐면은 지금의 사회는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고 분권화되어 있고 또 정보 지능 정보 사회여서 이 사람들이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고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이 아니고 파트너십으로 협력하는 사회잖아요. 초연결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 고유 사무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됐는데 제가 그 시장님의 말씀하신 거에 1000%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지식 관문이라고 할 때는 그 주민자치, 지방자치 관점에서 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져야지 되거든요. 설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사전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도서관 하나 지으려면 거쳐야 되는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투심부터 중앙투심 올라가면 바로 또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지 이거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포기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요구하는 것대로 맞추게 되면 지역 사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서관보다는 이 행정에서 원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강역하고 기초하고 공공도서관 및 문고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역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서관법에 있지만 대표도서관이 어떤 정책을 하는데도 사업소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정책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가 이 행정구조 안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대표 도서관이면서 정책하는 데가 별로 그쵸, 없어요. 맞아요. 일반 그냥 지역의 공공 도서관 네.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청에서 정책을 네. 하게 되면 예. 대표 도서관은 그냥 큰 도서관 하나인 그쵸?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 대표 도서관 제도를 만든 게 그 광역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만들어서 네. 자기네들한테 맞게끔 네. 정책 수립하고 예. 서비스하고 협력망 기초하고 협력망을 갖추어서 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네. 차원인데 이게 중앙에서 그렇게 틀을 가지고 하고 또 지방자치법 그래서 그런 걸 받쳐주지 않으면 네네. 도서관법에서 아무리 만들어놔도 이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왜냐면은 이 행정 구조 네. 안에서 그쵸. 행안부, 뭐 기재부 이런 데에 또 통제를 받을 맞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는 도서관법 개정할 때 제가 의견도 냈지만 네.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아,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과장님께서요? 네. 제가 이제 서울도서관에 있으면서 네. 대표도서관의 모델이 별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네.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도서관 사석 권익 활동을 할 때도 보니까 뭔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네.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치는 건 우리 권한이 아니고 네. 도서관법은 문체부의 권한이 있으니까 네. 의견 수렴할 때 그 대표 도서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뭐 제8조 뭐에도 불구하고 대표 도서관은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뭐 정책 그쵸. 뭐 기초 지자체 이런 곳에 정책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단서 조항을 하나 넣기를 제가 의견을 냈는데 네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 예. 네네. 그러면은 아쉬운 점이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럼 네. 그럼 교수님 그러면은 그 작년에 그 도서관 기본법의 그 전면 개정을 하면서 그 원래 그 2006년에 도서관법이 만들어질 때 그 지방 분권에 따라서 대표 도서관을 두는 거를 그 법 조항에 넣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상 이 대표 도서관의 역할이 정책 도서관으로서 그 광역을 대표하는 그 정책 도서관으로서 사실 유명무실하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네, 좀 유명무실한 그런 도서관 그러니까 법에는 있지만 대표 도서관이 그 광역에서 그 광역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전면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에 따라서 그 중앙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도서관에 대한 어떤 인력이나 예산 투여라든지 이런 관심을 좀 갖게끔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좀 어긋나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네. 네. 그러면 네. 이거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될 일이네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문체부 장관. 그렇죠. 그렇죠. 문체부 네. 장관이 근데 관심을 이제 그때 가지고. 제가 의견 네. 냈을 때 네. 사정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에 이 틀은 제가 2011년인가 네. 그때 도서관협회에서 법제위원회 네, 활동을 네. 하면서 윤희훈 회장님하고 네. 만들었던 틀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한 번, 두 번 폐기됐어요. 아, 국회에서. 예. 그러니까 문체부나 네.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를 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예, 예. 어느 정도 의사가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네. 게 들어가게 되면 네. 또 복잡해지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먼저 통과시키고 네. 이제 네. 그 일부 개정은 또 가능하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일부 개정하는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기초에서도 있고 광역에서도 일을 하면서 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그렇죠. 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과 사람들이 잘 인식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도서관만 지방 분권이나 이런 거를 막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교육정책이라든지 문화정책이라든지 큰 틀에서 이제 중앙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이제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좀 이제 권한을 좀 많이 이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너무 지방 분권이 활성화가 되면 네. 지역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말씀도 맞아요. 예예. 그러니까 어떤 구청장님은 도서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시고 네. 어떤 구청장님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지역의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예예. 그거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치면 네. 지금 이 사회의 변화 패러다임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이나 네. 중앙 정부는 네. 그런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네네.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으로 견인하는 그렇죠. 역할을 예. 해줘야 되거든요. 예. 중앙에 예. 해야 될 일이지 네네. 그런 것들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도서관 운영 평가도 네. 잘한 데 상 주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거를 끌어올리는 걸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 평가할 때도 네. 왜냐면은 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책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평가의 패러다임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예. 왜냐면은 지금 도서관 인구도 그렇지만 도서관도 서울하고 수도권에 거의 50% 그쵸? 이상이 몰려있고 몰려있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인력도 부족하고 맞아요. 예산도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 근근히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경우도 그쵸. 많고 하는데 예, 예, 예. 이런 근데 사실 지방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다양하지 않은 예. 곳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책적으로 견인할 것인가 네네. 이런 고민이 좀 치열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이 사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제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제 국민 입장도 이제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도서관법 개정하는 게 그렇게 내가 도서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이라는 거는 네. 일을 하는 데 근거가 되고 예. 또 공무원들은 법이 없으면 일 안 하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법에 네. 있어야지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네. 틀이 그쵸.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방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우리나라 같이 지금 공공도서관 뭐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공공도서관이 지금 막 확장하고 발전하고 네. 있는 시기에서 이 도서관법 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법은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개정하면서 만들어져야지 서비스도 잘 원활하게 되고 네네. 또 정책적인 지원도 예.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네. 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는 이제 서울에서 벗어나서 제 용인 경기도 용인에서 네. 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살면서 느낀 점은 이제 그런 점이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경기도가 더 많잖아요, 네네. 서울보다. 그렇죠, 1,300만 정도 네. 되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용인만 해도 지금 이제 특례시가 예, 네. 특례시가 됐고 지금 120만 명이에요 네. 인구가요. 네. 그러니까 인구를 엄청나게 지금 팽창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문화 인프라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아 그러면 좀 도서관도 좀 크게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좀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뭐 책도 읽고 어떤 문화 향유도 하고 뭐 좀 거기 도서관 가서 좀 쉬고 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여건들이 사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도서관 법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방자치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용인시장이면 내가 마음대로 막 도서관을 막 여기저기 막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입게 되는. 그렇죠. 네. 세금을 내면은 공평하게. 그렇죠. 예. 혜택이 누려져야지 되는데. 그렇죠. 네네. 예.
뭐 강역이나 중앙정부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신청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신청한 곳에서 이제 정하니까 단체장이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네. 나중에 그 도서관 평가를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 평가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표가 바뀌었는데 제가 잘 안 봐서. 네. 아니, 사실 네. 제가 이제 도서관 운영 평가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계신데요. 네. 사실 잘 몰라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평가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문체부의 그 입장에서도 뭐 평가가 필요하고 사실 평가의 그 효과를 엄청나게 누렸죠.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도서관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도 많이 하고 많이 이 도서관의 어떤 그 서비스 방법이 바뀌고 그렇게 달라졌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서관 뭐 장서 예산이라든지 뭐 사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상을 받으면 문체부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2009년인가 그때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아, 관장님 구청장님이 칭찬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아, 네 칭찬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도 많이 주죠. 그래서 아, 예산은 안 주시던데요. 아,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을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지. 아, 문체부에서는 이 도서관 평가를 잘 받으면 지역에서 사실 지역에서는 뭐 위상은 굉장히 올라가요. 그쵸,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고려하기가 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상을 받으면은 이게 잘 돼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더 안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상을 못 받으면? 상을 못 받으면 너네 왜 상 못 받아? 뭘 지원해줄까? 그렇게 접근할 텐데. 그런 생각도 잠깐. 상만 잘 받으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교수님, 그 도서관법 관련해가지고 현장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기초에도 계셨고 강역에도 계셨고 지금도 이제 또 학교 현장에서도 계시는데 이 도서관법의 개선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도서관 관련된 법안들이 어떤 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될지 사실 도서관 기본법은 작년에 이렇게 전면 개정했기 때문에 뭐 또 당장 뭐 법을 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도서관법은 사실은 공공도서관 중심의 법인데 국립중앙도서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다시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법은 어느 정도 체계도 이제 많이 갖춰졌고 하는데 중요한 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사서 배치나 이런 것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연구는 여러 번 되고 있지만 이게 학계 그다음에 현장 이런 이렇게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서 자격 요건이나 배치 이런 것들이 30년 전 30년이 더 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주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도서관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가 사실 드러난 거는 굉장히 네. 훌륭한 것을 요구하지만 네. 그걸 만드는 노동력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염려하는 바는 그렇게 자율성을 주게 되면은 사서 안 뽑아주고 행정이 와서 일을 한다든가 도서관 망한다 서비스가 안 되고 결국은 다 시민들한테 피해가 그쵸.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연구만 네. 보니까 연구는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동안 네 연구 많이 했죠. 연구만 많이 했고 이거를 그 현장에서 개선이 되도록 뭔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유능한 사서들이 배출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공공도서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서비스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사서 권익에 대한 우리의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 도서관 조직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서 배치, 사서 자격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이정수 교수님과 함께 이 도서관 관련한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특징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도서관이 내 집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실질적인 그런 법 개정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이신 이정수 동국대 초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이정수 관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자, 책과 문화로 세상을 보는 방송 정윤희의 책문화TV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책문화TV와 함께 독서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도서관 톡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카